홍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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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고 있어. 너무 귀엽죠. 안녕하세요, 소영입니다. 제가 홍어를 준비해봤는데요. 아, 이게 지금 엄청 싱싱한 거예요. 6kg거든요? 꼬리까지 좀 보여드릴게요. 이거 봐! 홍어입니다, 여러분, 홍어. 자, 이렇게 생겼습니다. 근데 냄새가 아직 싱싱한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조금 심해요. 바닷속에서는 이렇게 가고, 이렇게 가겠죠? 바닷속에서. 홍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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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이 위쪽에 보면 콧구멍 같은 부위가 있어요. 아, 꼬리가 너무 무서워. 오! 아, 보니까 이 꼬리에도 약간 가시가 있어요. 장갑이 걸리는 소리예요. 오, 오. 앞에 그리고 이렇게 콧구멍 보이냐? 콧구멍 콧구멍 콧구멍. 6kg입니다 여러분. 6kg. 으아. 엄청 무거워요. 근데 이렇게 자, 이 홍어를요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. 짜잔, 준비가 다 됐습니다. 홍어 코. 홍어회 앞쪽은 홍어에, 홍어의 간이에요. 돼지고기 수육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자, 이거는 일단 막걸리부터. 됐어. 홍어. 매력적인 이 맛. 이번엔 홍어감. 너무 담백해. 이번엔 삼합으로 한번 먹어볼게요. 이번엔 홍어 코를 먹어볼 건데요. 요 가운데 하얀 게 뼈예요. 요거 빼고 이 옆에를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. 질겨서 가위로 잘라야 될 것 같아요. 와, 뼈가 엄청 두꺼워요. 이 부분이 아까 홍어에서 앞에 코 부분, 삐죽한 부분 뼈예요.
아우, 막걸리를 부르는 맛이야. 맛있는데 굉장히 질긴 젤리 느낌이고요. 씹을수록 그 홍어의 알싸한 그 향이 저의 코를 찔러요. 옆에 붙어있는 것도 좀 먹어볼게요. 깻잎이랑 애랑 홍어랑 이렇게 안 먹어봤네. 맛있다. 오늘 이렇게 홍어를 먹어봤는데요. 제가 이제는 달인이 되었나 봐요. 홍어의 향기가 약간 매력적이기도 해.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, 여러분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